또 보시나 본데요? 점수 잘 나오십니까? 하여튼 8월 달쯤 되면 민법하고 학계론 1차는 평균 60은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8월 달까지 평균 60점 나오시고 계속 꾸준히 공부해 나가시면 만약 모의고사 점수가 70까지 넘어시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시험 난이도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1차 통과하는 것은 거의 보장되십니다. 하면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험은 쉽게 나올 때도 있고 어렵게 나올 때도 있는데 요령 좀 잘 아시게 되면 좀 무난하실 거고 하여튼 8월 달까지는 1차 모의고사는 60 이상 나오시고 나머지는 꾸준히 해나가시게 되면 충분히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은 69페이지에 제3절 미집행 시설 부재 권리익 부재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예. 6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안경 안 가져오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 함께 나가시는 것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집행에 관한 계획입니다. 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3번이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입니다. 저 기반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결정하게 되면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하고 이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 고시하게 되면 지단이라는 것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형도면 작성하고 고시하는 것을 말하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는 서로 다르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저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이후 단계별 집행계획은 입안권자가 도시군계획설 결정고시부터 3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 고시하면 즉시 지형 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지형 도면이 고시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어디 어떤 장소에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도시개발 사업하는 장소를 도시개발구역이라 하고 재개발, 재건축하는 곳을 정비구역이라 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는 장소를 도시군 계획설 부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특별히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이 필요한 것으로서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면 입안권자가 3월 내 수립하게 되는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됩니다. 반면 예산 확보가 곤란하다고 하면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하여 향후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그 사업이 지연되게 됩니다. 만약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었다고 하면 돈 확보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결정 고시되게 되면 바로 사업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결정권자에게 인가받고 결정권자가 고시함으로써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저 실시계획 고시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인접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만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수용 요건은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지를 확보하고 시설 사업을 모두 완료하게 되면 공사 완료 공고함으로써 그 다음날 설치된 도시군 계획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특별히 도시군 계획서 사업 시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특광시군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가 할 수 있으며 저 기반설의 설치를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반 제안했다고 하면 제안한 이유는 자기가 직접 하고자 제안했을 겁니다. 비행정청인 경우에도 이반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받으면 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민간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의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은 때에만 민간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종전에 시험에 내게 된다고 하면 시행자와 관련된 사항들을 자주 시험에 다뤘는데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실시계획, 실효에 관한 문제도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다면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하고 10년 지나 실시 계획을 인가받은 경우에는 5년 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와 재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이내 재결 신청하지 않는다면 5년 되는 다음 날 실시 계획은 효력 상실하며 5년 이내 도시군 계획설 부지 중에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했다고 하면 7년 이내 재결 신청하지 않으면 7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라는 것을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수용과 관련되어서는 시행자 이반권자 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공사 완료 공고는 결정권자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행자나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은 이반권자 실시계획 인가나 공사 완료 공고하는 자는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1단계와 관련된 사안으로 도시군 계획시설은 이반 결정 절차에 따라 확정되듯이 시행자는 이반권자입니다. 실시계획인가는 결정권자, 수용하는 자는 시행자인 이반권자가, 공사완료 공고는 결정권자가 한다. 그런 취지로 사업 절차를 각각 봐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69페이지 하고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예산 확보된 때는 이런 방법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사업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시행자가 3단계 이르러 도시군 계획설 부지를 강제 수용하기 전에는 시행자 소유가 아닙니다. 개인 사유지이거든요. 그 사유지랄지라도 도시군 계획설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된 자기 땅에 대해 건축물, 공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을 때 얘는 시험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제기시입니다. 그리고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을 때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두 가지를 각각 구분하시는데 20년 동안 사업 시행하지 않다면 20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을 때 매수 청구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매수 청구권자와 그 상대방을 각각 구분하시는 게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오시면서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그 상대방은 특광시군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도시군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사업으로서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매수 청구와 관련된 상대방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특별히 시행자가 이미 정해졌다면 그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시행자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고속도로라고 하면 도로공사에서 설치하고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률로
해당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 관리할 자가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자에게 매수 청구하며 설치할 자와 관리할 자가 서로 다르다고 하면 설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다만 이런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 하나 기억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저 매수 청구할 때 실시 계획이 인가된 경우에는 매수 청구한다 못한다. 인가 후 한 달 안에 고시하면 한 달 안에 토지가 강제 수용되게 됩니다. 만약 실시계획 인가된 상태 사업이 10년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10년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매수 청구하기 직전에 실시계획 인가된 상태라고 하면 매수 청구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공법과 관련된 학습방법에는 항상 절차에 관한 사항 기억납니다. 매수 청구하면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매수 청구인과 특광시군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매수하기로 결정했다면 2년 내 매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효과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여기 매수 청구는 사달라는 매수 청구입니까? 수용해달라 청구하는 겁니까? 수용 청구입니다. 토지를 강제 수용하게 되면 각종 개발 사업 하기 전에 현금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보상하며 그 현금은 시가입니까? 공시법이 정한 가격입니까? 공시법이 정한 가격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나중에 우리는 원형지라고 하는 도시개발법을 공부하시게 될 때 그 원형지에도 시가가 나오지 않고 협의한 가격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몇몇 군데에서는 시가, 감정평가액이란 말 대신 엉뚱한 이야기가 가끔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공시법이 정한 가격으로 매수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다만 이 현금 지급하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스럽다고 하면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데 도시군 계획서를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부재 부동산 소유의 토지이거나 비업용 토지라고 하면 3천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 발행할 수 있고 이러한 채권 발행하게 되면 상환기간은 7순단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10년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는 게 이리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서 채권은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비업무용 토지인 때 비업무용 토지라고 하면 3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채권 발행할 수 있다. 그 정도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매수 안 하는 경우라고 하면 저 도시군 계획서 부지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지만 20년 지나야만 효력 상실하거든요. 그래서 10년 경과한 20년 이내 다시 사업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건물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도시군 계획서 사업 시행자가 제대로 사업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담한 크기는 3층 이하의 협의 단독주택과 3층 이하의 1종, 2종 근린생활설, 공작물에 대해서는 특광주군의 허가받아 만들 수 있다. 그것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와 관련된 사항 살펴보셨습니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사항으로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가 도시군 계획서에 해제, 위반, 해제 결정,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제 위반 신청하면 위반권자는 얼마 이내 해제 결정하여 통지한다? 3개월. 해제 결정 신청하면 얼마 이내 해제 결정 여부 통지한다? 결정 신청 시는 2개월.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고자 하면 사전 절차로서 기초조사, 공람 절차, 지방의회 의견 청취 세 개 절차 거쳐 위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위반한 이후 결정 신청하게 되면 협의, 심의에 관한 두 개 절차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3월, 2월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간이 아니라 위반과 관련된 사전 절차는 세 개, 기초조사, 공람 절차, 지방의회 의견 청취, 결정 신청 시에는 두 개 절차,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해제 여부 결정한다 해서 토지 등의 소유자가 10년간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서에 대한 해제,
입안 신청하게 되면 처리 기간은 3개월. 해제 신청하면 2개월. 저게 이겁니다. 이렇게 해제 결정 받아주지 않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제 심사 신청할 수 있다는 건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23회 때와 24회 때 딱 두 번 출제하고 그 이후 연락 두절인 게 지방의회 해제 권고입니다. 10년간 장기 집행 도시군 개설 사업과 관련되어 사업 안 할 거면 그것 해제하는 거 낫지 않나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입니다. 만약 서울이나 세종시가 아닌 충청남도의 공주시에 10년간 장기 밀평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대해 공주시 의회가 해제 권고하게 되면 시장 권소는 직권으로 해제 결정한다 못한다.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권소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결정권자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지사에게 해제 요청하게 됩니다. 도지사는 요청 받은 때부터 얼마? 10년의 일자 생각하시면 1년 내 도지사는 1년 내 해제 여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 얘는 23회 때 24회 때 두 번 출제하고 연락 투절이거든요. 그 당시 개정되었기 때문에 2년 연속해서 시험에 나왔지. 그 이후 연락 투절이라면 올해 시험에 나올 이유는 없을 겁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시, 군의 지방의회가 해제 권고할 때 시장 군수가 도시군 개설 사업 해제 결정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시장 군수는 결정권자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때는 도지사에게 요청한 때 1년 내 해제 여부 결정한다더라. 그 정도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 사업 유지하는 게 필요한지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년은 해결되신 거죠. 그래서 예를 정리해 나가시는 게 지금 69페이지부터의 문제입니다. 나는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진 않다. 그래서 나중에 요약집 37페이지에 양가로 1번에 관한 사항, 건축물 공단 설치할 수 없다라는 것, 양가로 3번,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대상 절차 효과에 관한 사항 각각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는 해제 신청과 관련되어 얘는 29회 때 정답 지문 아니지만 잠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얘가 다시 시험에 나오겠다고 하면 3개월과 2개월이 빈칸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그 빈칸에 적합한 숫자 잘 적어놓는 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은 지방의회 해제 권고와 관련된 사항으로 맨 마지막 줄 보시면 디귿 찾았습니까? 도시군 개설 결정 해제 공고받은 특광 시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 공고받은 날부터 1년 내 해제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하며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1년 내 해제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 정도를 눈에 익혀주시면 되실 겁니다. 사실 할 거 다 하셨습니다. 이제 얘가 어떻게 문제를 만들어지는지 그걸 함께 보시는 게 일입니다. 69페이지 찾으셨죠? 도시군 계획설 부지 개발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시장 군수는 도시군 계획설 설치 장소로 결정된 장소에 도시군 계획설 설치 장소로 결정된 장소 길 지문 길지 않습니까? 얘를 출제하는 사람들은 도시군 계획설 부지라고 약칭할 수 있습니다. 그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도시군 계획설 아닌 건축물 건축이나 공장 설치 허가하여서는 안 해야 된다. 1번 맞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건축물 건축 공장 설치할 수 없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시장 군수는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지부터 2년 내 단계별 조정 계획 수립해야 한다. 2년이 아니라 3개월입니다. 워낙 공법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가끔 저도 놓치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이거 3개월이라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이번 3개월로만 잠깐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3에 대해서는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의 구분 기준으로 3년 내 시행력으로 결정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4번 볼 필요 없습니다. 4번을 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4에 따라 허가한 행위가 개축, 재축 행위인 경우 개축부터 재축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규모 커진 겁니까? 똑같은 겁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도시군 개설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소유자 부담으로 원상 회복에 필요한 조치 해야 한다. 소유자가 비용 부담하는 것 아닙니다. 애시당초 도시군 개설 부지에 건축물이 존재하고 그 건축물의 규모와 똑같은 상태에서 개축, 재축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것 수용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소유자 부담으로 원상 회복 조치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소유자 부담으로 원상 회복하지만 원래 있던 것, 크기가 똑같은 건물을 개축, 재축했다고 하면 시행자 부담으로 철거하게 됩니다. 취지는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시면 됩니다. 2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서 사업에 따른 권리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냥 지나갑니다. 이미 하셨습니다. 도시군 계획서 부지 세 번째 줄에 건축물 건축이나 공장 설치 허가여서는 아니 된다. 2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서에 대한 결정 고지부터 10년 이내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군 계획서 부지로 되어 있는 모든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모든 토지 추천 오시면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지목 대인 토지 소유자만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잠깐 이렇게 다시 한번 봐놓습니다. 여기 매수 청구와 관련된 매수 청구권자는 지목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학교 부지로 결정되어 있는 일부 토지가 지목 전답 과수원에 해당되게 되면 이것 농지이거든요. 그런데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건축물 건축 공장 설치할 수 없습니다. 농지인 지목 전답의 경우에는 건축물 건축하는 땅입니까? 건물 건축 안 합니까? 건물 건축 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가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 고시였다고 하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와 관련된 공법상의 규제가 토지 소유자는 체감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지목 대인 토지는 우리 청와대라고 하는 건물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건물 대자이거든요. 건물 대자를 사용하게 되면 이 땅은 원래 건축물 건축의 목적인데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 고의되었다면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과다한 심한 도시군 계획설 부지와 관련된 공법상의 규제 덕분에 사유재산권을 10년 동안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 10년이면 강산 한번 바뀐다지 않습니까? 지나친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권을 따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담배 피지 않으신 분들이 담배 피지 못하는 건물에서 2시간, 3시간 또는 독서 카페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더라도 전혀 체감 못하시는데 담배 피신 분들은 2시간 동안 있으라고 하면 참는 분도 계신 게 있지만 지나치게 심한 규제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괜한 이야기 드렸나 봅니다. 그래서 농지가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결정되었다고 하면 건축물 건축 등의 제한은 토지 소유자 체감하지 않기 때문에 매수 청구권 없고 지목 대인 경우에만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라는 것 이해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조금은 이해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3번, 4번 묶어놓습니다. 6개월 내 매수 여부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추천했습니다. 70페이지에 2번 보시면 됩니다. 특광시군에게 알려야 된다. 특광시군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매수 결정할 일날부터 2년 내 매수해야 한다. 그리고 5번 현금 지급 원칙이다. 그래서 3, 4, 5는 질문입니다. 잠깐 우리 이것 하나 이해해 주십니다. 만약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매수 청구했는데 매수 청구가 거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3층 이하의 협의의 단독대과 3층 이하의 1종, 2종 근린생활설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만든다,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야 된다.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 만들 수 있습니다. 건축할 수 있습니다. 원래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에는 건축물 건축을 특광시군의 허가에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번에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를 할지라도 매수 청구를 시행자나 또는 특광시군이 거절했다고 하면 앞으로 이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에는 허가 내줄 상황이죠. 그걸 특광시군도 알고 있으라고 하는 차원에서 6개월 내 매수 여부 결정하면 토지 소유자에게만 매수 여부 결정을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특광시군에게도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특광시군에게 알리는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시험에 시도지사에게 통지한다 이 말 나오면 드립니다. 저 개발행위 허가는 특광시군의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특광시군에게만 알리는 것이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알려야 된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것으로 기본적으로 6개월과 2년이라고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구분해 놓으시고 특히 3번과 관련되어 토지 소유자와 특광시군에게 알려야 한다. 특광시군도 통지 대상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냥 한번 안 없습니다. 지목 대란 말 눈에 보이시죠? 그러면 충분합니다. 2번 건너뛰시고 3번입니다.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 청구자는 개발행위 허가받아 3층에 다세주택 건축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3층 이하의 협의 단독택과 3층 이하의 1종, 2종 근린 생활설. 나는 다세주택이 공동택에 속하는지를 나는 아직 모른다. 예, 3층은 맞는데 다세주택은 공동택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매수 청구 거부된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해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이번에 3층 이하의 단독택을 건축하게 되면 그 단독택은 협의의 단독택입니다. 현재 공동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입니다. 그리고 단독택은 단독택과 다중택과 다가구택과 시장에 살고 있는 공간 네 가지 형태를 광해 단독택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지목대인 토지로서 매수 청구했는데 매수 청구가 거절당했다고 하면 협의 단독택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층 이하의 다중택이나 다가구택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3층 이하의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택은 넓은 의미에는 단독택에 포함되지만 현재 매수 청구가 거절된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해 건축할 수 있는 것은 3층 이하의 협의 단독택. 협의 단독택에 대해서만 특광시군에 허가받아 만들 수 있지. 3층 이하의 다가구택 만드는 건 아니다. 그것만 명확하게 구분해 놓습니다. 만약 다가구택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저 다가구택에는 각 가구마다 다양한 소유자가 존재하거든요. 공유 관계가 형성되게 되고 공유자가 많게 되면 실제 나중에 도시군 계획서 사업하게 되면 시행자는 보상할 게 많아지겠습니까? 똑같겠습니까?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3층 이하의 협의 단독택에 대해서 허가받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층 이하의 1종 근린 생활설과 2종 근린 생활설 허가받아 만들 수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4번 이미 보셨던 지분입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인 매수 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 추천했습니다. 토지 소유자 원하는 경우 매수 대금을 도시군 계획서를 채권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해결되신 겁니다. 현재 도시군 계획서를 채권 발행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이다? 지방자치단체만 발행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채권이란 말 보게 되면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그들이 발행 당사자가 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14번입니다. 실시계획 관한 설명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얘를 올해 시험거리라 봐주십시오. 그 대신 이렇게 시험 나오면 푸실 겁니까? 그냥 제키실 겁니까? 제키고 나중에 시간 늘려할 때 차분한 마음에 보시는 겁니다. 나중에 민법도
난이도를 조정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입니다. 지문 길게 하는 것과 진짜 어려운 문제 내는 것. 지문 길게 하면 얘 1분 안에 못 읽습니다. 그렇게 앞에 문제 지문 길게 나열하게 되면 그거 풀다가 뒤에 문제 쉬운 거 있는데 불구하고 놓치고 못 푸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고자 한다고 하면 잘 건너뛰시는 게 필요합니다. 대신 그렇게 건너뛰었다가 답안 밀렸으면 그때는 완전히 난감해집니다. 그래서 몇 번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문 긴 것에 대해서는 나는 꼼꼼하게 다 풀어 간다 그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합격하는 게 목적이시기 때문에 지문 긴 것에 대해서는 건너뛰시고 대신 밀려 쓰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한 서너 번 연습하셔야만 밀려 쓰는 것을 예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1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고시부터 10년 이후 실시계획 작성하거나 인가받은 도시군 계획서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고시부터 5년 이내 재결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 고시부터 5년 지난 다음 날 추정했습니다. 실시계획 효력 1년다. 1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주십니다. 현재 도시군 계획서 사업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이반권자입니다. 그리고 이반권자 중에 특광 시군이 도시군에 시행하는 다양한 도시군 계획서 사업의 원칙적인 이반권자이고 국가계획과 관계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광역시라면 도의사가 도시군 계획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자는 실시계획 작성하고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에게 실시계획을 인가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 인가권자가 도시군 계획서 사업을 직접 하게 되면 인가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계획서 사업을 직접 한다면 그래서 서울시장이나 세종시장이나 천안시장이 도시군 계획서 사업 자기 관할 구역 안에 도로, 학교 직접 만든다고 하면 공원 만든다고 하면 자신이 인가권자이기 때문에 실시계획 작성함으로써 바로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1번에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 고시부터 10년 이후에 실시계획 작성하거나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대도시장이 실시계획 작성하면 따로 인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인가받은 경우 결정권자에게 인가받은 경우입니다. 다만 이 일의 경우에는 도시군 계획서 사업은 결정 고시 후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10년 지나 시행하는 겁니까? 10년 지나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서 얘를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서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 실시계 고시부터 실시계 고시 추천했습니다. 5년 이내 재결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찾았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서 부지에 대한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요건은 실시계획 고시 한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강제 수용하게 되면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사전 현금 보상하게 되고 이러한 보상을 수령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보상금 수령하지 않는다면 보상에 대한 이의 제기가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보상받지 못했다고 하면 강제 수용 못합니다. 그럴 때 토지 소유자와 시행자 사이에 보상 금액이 합리적인지를 따지기 위해 토지 수용위원회 재결 신청할 수 있는데 토지 수용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신청에 따라 보상 금액에 대한 재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 이해해 줄 것이 있습니다. 가끔 판사는 자신의 입장을 판결로 대외적으로 표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 뭐 경기도의사에 대한 무죄 여부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하고 성남시장에 대한 무죄 여부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 아니 그것도 대법원이고 하여튼 대법원에서 판결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판사가 자기 입장을 어떤 방법으로 판결이라는 방법으로 표명하게 됩니다. 공무원은 재결이라는 방법으로 당부당을 결정하게 됩니다.
판사는 판결하는 것이고 공무원은 행정청은 재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결 신청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국토계획법은 서로 다릅니다. 공지법에서는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그 사업 인정받은 날부터 1년 내 시행자는 반드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하게 하고 1년 내 재결 신청하지 않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토지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받은 이 사업이 효력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어떻게든 1년 안에 공지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하게 됩니다. 반면에 국토계획법은 시행자 편의를 엄청 많이 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토계획법에서는 저 재결 신청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 사업 시행 기간 안에 사업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주변에 국립병원에 해당되는 병원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 병원 공사 기간이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잡히거든요. 그리고 만약 인천국제공항 같은 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공사 기간을 7년에서 10년 가까이 잡아놓습니다. 그러면 저 사업 시행자가 돈 주겠다는데 토지 소유자 보상 받지 못한다고 보상금 안 받겠다고 하면 저 재결 신청을 빨리 해주겠다? 해줄 것 같습니까? 사업 시행 기한 10년짜리 하면 10년 되는 해 재결 신청하겠습니까? 10년 되는 해 재결 신청하게 됩니다. 10년 사이에 땅값 올라가지 않느냐?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었다고 하면 공익 목적으로 결정된 땅이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는 변함없습니다. 대신 저 10년 사이에 주변 토지의 가격은 현저하게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의 골탕 먹일 목적으로 저 재결 신청을 천천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천천히 한다고 해서 저 실시계 고실부터 몇 년? 5년 안에 재결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경우는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아서 토지 소유자 한번 골탕 먹였죠. 그리고 두 번째, 실시계 고시 되었는데 또 5년 동안 지급한 보상금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재결 신청을 안 함으로써 또 토지 소유자를 골탕 먹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시행자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 해서 5년 되는 다음날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 효력을 상실시키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개정된 이 표현을 꼭 한번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덕분에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요건은 언제? 아니,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실시 계획 고시 한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저 실시 계획 고시 한때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 사용할 수 있지만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만 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예를 이해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것 시행자 보호 규정입니까? 토지 소유자 보호 규정입니까? 아니, 1번은 토지 소유자 보호 규정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호 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시험거리입니다.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이래 불구하고 시행자가 재결 신청하지 아니하고 실시계 고실부터 5년 지나기 전에 5년 안이란 이야기죠. 5년 안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입니다. 그 부지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한을 확보하고 실시계 고실부터 5년 이내, 5년이 아닐 때는 앞에 5에 3분의 2가 추가되면 3분의 2의 분수에는 3이 중요하겠습니까? 2가 분자인 2가 중요하겠습니까? 2가 중요하기 때문에 5 더하기 하면 7입니다. 그래서 7년 내 재결 신청하지 않으면 7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이것 살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 충분히 이해된다? 예. 그러면 저는 이것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현재 도시군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비행정청은 이반권자에게 지정받음으로써 도시군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민간이 도시군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되고자 한다면 면접?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미 토지 소유권을
도시군 계획설부제 토지소유권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런 경우라면 민간이 사업시행자로 정해진 경우라면 이때는 무조건 7년 돼버립니다. 설마 올해 응용문제는 안 나올 겁니다. 올해 응용문제는 절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은 단순하게 봐주시는데 통상 5년 이내 재결 신청하지 않으면 5년 되는 다음날 실시계획 효력 상실한다라는 것 반호시고 만약 3분의 2 이상의 땅을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했다고 하면 7년 이내 재결 신청하지 않으면 7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렇게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저런 문제 내면 출제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만 한번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봐주십니다. 5번입니다. 3번, 4번에 대해서는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3번 안 봐도 상관없을 겁니다. 모든 토지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하면 실시계획 효력 유지한다. 이 말 나오고요. 그리고 4번, 5번 잠깐 봐주십니다.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 잃은 경우 도시군 계획설 결정은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실부터 20년 되기 전에 실시 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 잃고 사업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 고실부터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잃는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 통째로 효력 상실하는 것은 실시 계획 실현 때 효력 상실하는 것입니까?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는 겁니까?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치료와 실시 계획의 치료는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실시 계획 치료는 인가 받은 실시 계획만 효력 상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도시군 계획설 치료는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지부터 20년간 사업하지 않다면 20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둘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 하나 부탁드립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실효는 항상 20년간 사업하지 않다면 20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는 것이고요. 반면 실시계획 실효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결정 고지부터 10년간 했다 안 했다. 이것 안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10년 동안 안 했다는 것 나와야 됩니다. 10년 이후에 실시 계획을 인가 받고 실시 계획 고시하고 5년 이내 재결 신청하지 않았을 때 실시 계획이 효력 상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 계획이 효력 상실됐다고 해서 도시군 계획설 자체가 효력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파악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나중에 제가 이상한 응용 문제 많이 만들어드릴 겁니다. 그걸 잘 해나가시면 되십니다. 예, 5번입니다. 갑소의 토지는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지목대인 토지로서 주택공사를 시행자로 하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다 갑 토지에 대해 도시군 계획설의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갑 토지의 매수 의무자는 B구청장이다. 매수 의무자는 특광시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연속하셨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구청장이 관할 관청을 넣으면 그 질문 맞다 틀리다. 구청장은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매수 의무자는 A광역시장이지 구청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틀립니다. 2번입니다. 갑이 매수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의 건축물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하나 다시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땅과 토지는 원칙적으로 별개로 보고 있지만 건축물에 딸린 부속 토지라고 하면 주종 관계를 따지게 되었을 때 건축물은 종물이다 주물이다. 건축물과 부속 토지란 말 나오게 되면 그때는 주물이거든요. 그래서 매수 청구 대상을 토지만 매수 청구 대상으로 하고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제외된다. 이런 지시점 나오면 바로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정문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끝나지 지금처럼
포함되지 않는다 또는 없다 이 말 나오면 열의 아홉은 틀린 주문입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갑이 원하는 경우 매수임의자는 도시군 계획서를 채권 발행하여 대금 지급할 수 있다. 도시군 계획서를 채권은 지방자산채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행자가 주택공사라는 게 제시되었다고 하면 주택공사는 채권 발행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채권은 누구만 발행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래서 주택공사는 발행한 자 아니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하여 갑과 광역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토지소유자에게만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광시군 내에도 통보한다라는 것 다시 살펴놓습니다. 5번입니다. 매수청구에 대해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갑은 자신의 토지에 2층에 다세대택 건축할 수 있다. 협의 단독대과 1종, 2종 근린 생활설 3층 이하만 만들 수 있죠. 다세대택은 공동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협의 단독택과 무관한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5번 틀린 지문으로 각각 살펴놓습니다. 6번입니다. 옳은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얘는 그냥 답은 4번입니다. 근데 비용 부담은 안 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나중에 각종 사업 시행과 관련된 비용 부담에 대해 제가 한번 따로 정리해 드릴 수는 있는데 얘는 한 10년에 한번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각종 개발사업 하게 되면 개발사업 하는 시행자가 그 공사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군 계획서 사업은 도시군 계획서 사업은 도로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그 도로 만들게 되었을 때 이 도로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설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 길이만큼 시장 군수가 협의하여 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 있거든요. 저 협의가 불성립하게 되면 상급관청에 조정 신청하게 됩니다. 그때 조정 담당하고 있는 관할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얘는 지방자치단체 부채와 관계되어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한 개발사업이나 시설사업을 통해 지자체가 부도파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관할관청은 행정안전부입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서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외 중에 공동구도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공동구. 200만 제곱미터 초과는 도시발 사업 시행할 때 시행자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시행자와 점용 예정자가 함께 비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외 규정이 있거든요. 이걸 다 꿰차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웬만하면 아예 안 하는 게 마음 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나중에 한번 필요하면 한번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그러면 6번과 관련되어서는 1번만 잠깐 봐주십시오. 도시역 추천 없습니다. 장례 시설 등의 기반설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1번 이런 질문 나오면 틀립니다. 잠깐 제가 부탁드릴 것은 폐차장 앞에 이야기가 싹 빠진 상태에서 기반설 설치하고자 하는 때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건 맞는데 저 기반설 앞에 장례시설, 종합의료시설, 구체적인 기반설의 종류가 명시된 상태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린 질문으로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약속하실 게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질문은 맞는데 저 기반설 앞에 지금처럼 종합병원에 해당되는 종합의료시설 또는 폐차장 이런 말이 붙어 있는 지문이라고 하면 걔는 무조건 틀립니다.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가끔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에 아산병원이나 삼성의료원이라고 하는 종합병원 만들게 되면 걔는 국가 예산 만든다? 민간이 만든다? 장사 잘 될 곳이라고 하면 민간이 허가받아 만들어버리거든요. 반면에 인구 적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주의료원이 한때 폐쇄된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진주에는 사람 많이 살고 있겠습니까? 사람 거의 없겠습니까?
한 20만 안쪽일 겁니다. 만약 그런 곳에 종합병원 만들게 되면 적자 뻔하거든요. 그럴 때는 돈 없는 사람 많이 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냥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해야 한다. 이 말은 맞지만 저 기반시설 앞에 이상한 말이 붙어 있으면 구체적인 대상이 적시되어 있다고 하면 그 패턴의 질문은 무조건 틀리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 빼고는 제가 더 이상 이 질문에서는 말 드릴 거 없습니다. 5번 볼 필요 없습니다. 5번도 비용 부담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따로 볼 필요 없을 겁니다. 1번, 2번은 1번은 매수청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반응하시면 되고요. 지금 6번은 딱 1번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입니다. 해지 신청에 하나 설명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바로 4번 봐주십니다. 결정권자는 저 신청 받은 날부터 6개월 내 결정 여부 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해제 이반청하면 처리가는 3개월. 해제 결정청하면 처리가는 2개월. 왜 2개월입니까? 협의심이 2개 절차 거치니까 2개월. 아까는 재미있게 웃으셨는데 지금은 심각하게 보시니까 제가 더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